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이 기념품과 함께 하나하나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네.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통일한 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절반의 독립이 완전한 독립이 되는 마음으로 전에 책 읽는 사다 유튜버님의 그 영상을 봤어요. 이 음악극을 추천한다고 우리나라 정말 중요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보면서 울컥했다. 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보고 잘 알고 감동도 좀 받고 여러 가지 이해를 좀 더 하고 싶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미완성인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다큐멘터리 음악극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목숨과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대불만의 우산이 독립선언서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큰 흐름이며 전 인류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얻기 위한 정당한 주장자 활동이고 150명이 필라델피아에 오서 3일을 대회하고 그들이 독립과 건국을 위하여 헌신해서 마침내 기독교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것 같이 우리 북한 농부들의 온전한 해방과 자유와 건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이 필라델피아 119 독립과 건국의 정신을 그 기도를 이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북한 포드리어 희망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했던 기도 제목도 같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여 죽지 말고 살아달라. 희망을 버리지 말고 살아달라. 북한 국민 화이팅! 북한 국민 화이팅!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보통이라면 좀 속히 하러 주어 아멘. 우리 한번 그러고 감사드리기도 합니다.